자, 6강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The absence of face-to-face cues that normally guide our offline interactions. 일반적으로 우리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에 이끄는 대면의 단서의 부족. 그죠? 예,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없앨 수 있습니다. 경계를. 사람들 사이의 경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이것은 기여합니다. 이거죠. 가상 현실에서의 탈억제를 기여할 수 있다. 탈억제의 원인이 될수 있다. 억제가 없어지는 거죠. 탈억제는. 누군가로부터 오는 이메일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너 지금 뭐 해? 라고 말을 보낸 건데 텍스트로. 우리 야, 너뭐 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누군가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듣습니다. 온라인 친구의 목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입술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make speech sounds, 언어음을 냅니다. 읽을 때. 그리고 그것은, 이건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죠. 입술을 움직이고, 언어음을 내는 것은 만듭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프로젝트, 투영시키도록, 집어넣도록. 프로젝트 A into B. A를 B에다 집어넣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텍스트에다 집어넣도록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대화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이 됩니다. Much more a soliloquy, 독백처럼 다이얼로그라기보단 대화라기보단 두 명의 서로 다른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라기보다는. 오케이? 자, 다음. Since talking to oneself is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과는 더 무분별하게 개방적이고 덜 책임감 있게 털어놓게 된다. 그러니까 덜 책임감 있게 나타나게 된다. 등장하게 된다. Not to mention of 알아두세요.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경계의 무너짐, dissolution 소멸, 무너짐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경계의 소멸은요 우리의 심리적 자립과 건강 자율성이라는 공통적 목표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 마지막 먼저 R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경계의 심리적 자립과 이러한 경계의 소멸은 심리적 자립과 건강한 자율성은 우리의 보편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탈억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읽으니까 무책임하게 막 읽어버리고 방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한 자율성이 이제 훼손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이걸 읽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텍스트를. 그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 자립도 없어지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생각해서 이해하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4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